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유세장에서 또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까지 쏘고 시위대는 바리케이트와 경찰차를 파손하면서 충돌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늦은 밤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유세장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충돌합니다. 최루탄을 쏘는 경찰의 투석으로 맞서고 경찰차까지 부수며 거리 시위를 이어갑니다. 트럼프 유세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시위는 평화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인종차별 정책을 비판하며 유세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유세장 안에 들어갔다가 끌려나왔고 오후가 되면서 시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바리케이드를 부수며 유세장 진입을 시도했고 진압 경찰에 돌과 병을 던지며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He has made the calculation that he will foment and stoke fear and anger. And there's a consequence to that. 오늘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유세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경계가 강화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뉴멕시코주와 마찬가지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이민자들이 많은 곳으로 지난달 트럼프 유세 때에도 폭력 시위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